자 이제 요걸 하나 만들었고 패치로 했고 요 1번을 한 다음에 is completed를 2번에 completed 1 해서 여기서 만약에 딱 눌렀을 때 뭐라고 나와야 돼?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려면은 자, 이게 뭐지? 이게 뭐다? 이게 다 건조해 다 가져오는 거 이게 뭐다? 생성 생성 수정이니까 어떻게? 이게 뭐라고 한다? 패치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? 넘버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 넘버 값도 여기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총 세 가지를 받아야 돼 잠깐만. 근데 우리가 정보 넘길 때 얘랑 얘 안 넘기고 얘만 수정하고 싶잖아. 그러면 얘랑 얘랑 안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걸 할 때 업데이트 하겠지? 그 다음에 뭐 하겠어? 컨텐츠랑 이거랑 나 뭐야? 이제 하고서 이렇게 하자. 웨어 한 다음에 뭐야? 그래서 코드는 이거고 엔드는 뭐야? 오늘 넘버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, 그치? 이렇게. 그런데 문제가 있어.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더 뭐가 들어가? 빈칸이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이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얘만 수정하려는 의도였지. 그래서 뭐만 넘겼어? 얘만 넘겼단 말이야. 여기 다 비어있잖아. 근데 이대로 실행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? 여기 빈값 들어가니까 삭제되고 빈값 들어가니까 삭제되지. 그래서 무슨 작업 해줘야 돼? 채워주는 작업 해야 돼. 무슨 작업이냐면은 요 작업을 한번 해야 돼. 자, 일단은 이렇게 들어오잖아. 들어오면은 해서 저 코드 이렇게 요게 이해가 되냐 혹시? 이거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아이디로 찾잖아. 근데 이거는 이것과 이거의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우리가 수정하려는 녀석을 일단 찾아라.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녀석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? 함수를 그만 그 다음에 JSON으로 하고 result code F1 만약에 실패했다는 의미야. F1은 그냥 큰 의미는 없어. F가 fail의 의미야. fail 1은 그냥 내가 붙인 거고 한번 not found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스테이터스 404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해줘야 되냐면은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뭐야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바꿔줘야지 이렇게 어디에 to row의 컨텐츠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값이 교체되는 거잖아. 그럼 콘스트가 아니라 let로 해줘야 돼.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이 할 일이 정말 존재하는지 또 하나는 뭐야? 얘가 안 보낸 부분이 있잖아. 안 보낸 부분을 다 채우게. 없으면 어떻게? 그러니까 없는 건 이렇게 표현하거든. 없으면 어떻게 한다? 채워넣는 거야. 마찬가지로 없으면 어떻게 채워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채워 넣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날리고 그
다음에 200. 어차피 200일 거면은 이거 생략 가능하고. 여기 수정되었습니다. 데이터는 어떻게 필요 없을 것 같아. 자, 그래서 한번 되나 보자. 해볼게. 실행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? 그거는 왜 그럴까? 앱에 패치, async, to awai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await rs db를 껐나? 여기에다가 저기서 캔슬. 이럴 때는 다른 거 먼저 해볼게. 다른 거 잘 되네. 생성도 잘 돼. 그럼 얘가 문제인 거네. 투두. 이럴 때는 어디까지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돼. 여기서 로그에서 1 2. 어디서 이렇게 막 되는지. 3. 4. 5. 시원.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해볼게. 샌드. 그 다음에 3까진 돼. 3까지는 된다는 거는 4까지 되는지 보자. 4까지 들어갔네. 그치? 그러니까 아무 응답도 안 하고 그냥 꺼버리니까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됐어. 이번에 오류가 바로 났네. 그럼 컨솔을 봐. 그러면은 오류가 난 거야. 근데 여기서 항상 오류 메시지는 여기 나오게 돼 있어. 여기 보면은 new number is not defined. 보면은 171에 30에 보이지. 그러면은 여기 나와. 171에 31. new number가 아니라 number의 number. 그럼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고. 그 다음에 컨트롤 C에다가 다시 한번 해주고 2번 할 일 수정되었습니다. 근데 정말 수정이 됐을까? 다시 다 날린 다음에 재볼게. 샌드를 해. 그 다음에 이건 뭐야? 클리어 하고. 자, 해볼게. 자, 수정됐지. 자,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0으로 해. 샌드 하면은 돼야 돼. 자, 됐지.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수정하고 싶어. 이걸 하는 동시에 콘텐츠를 하하 이렇게 수정하고 싶어. 샌드를 하면 둘 다 수정돼야 되거든. 이렇게 되는지 보자. 됐지. 근데 이번에 내가 날짜까지 하고 싶어. 이렇게 하고서 세 개를 다 하고 싶어. 그럼 세 개가 다 돼야지. 이렇게
하면은 됐지. 요것도 잘 만든 거야. 근데 요것도 잘 만들었으면은 이제 뭐가 돼야 돼?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마지막에 만들어놨던 요게 돼야 돼. 딱 클릭을 한 다음에 F4키 누르면 클릭한 다음에 F4키 누르면 됐지. 됐어.